오늘은 오삼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약재료에 쓰이는 고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삼은 고삼을 비롯해 인삼과 단삼, 사삼, 현삼 이렇게 다섯 가지 삼을 말합니다. 고삼은 맛이 매우 쓰고 독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고 너삼과 뱀의 정자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뿌리의 형태가 매우 흉측하게 구부러져 있다 해서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흔하게 예칭하기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습이 촉촉한 양지바른 야산풀숲에서 많지는 않으나 종종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식물은 옛부터서 온갖 질병을 고치는 탓에 인삼에 비유할 만큼 효능이 뛰어나고 지금까지도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앞전에 올린 환기하고 흡사한 식물로 이 둘의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줄기와 잎대에 연결된 부위의 색을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잎대 연결 부위가 황보라 색상이 있다면 고삼이고 이런 색이 없다면 황기로 보시면 됩니다. 고삼 성미는 매우 쓰고 차가우며 미량의 알칼로이드계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방광, 대장, 그리고 심과 위에 들어갑니다. 약리작용에는 항균과 항종양 및 항방사능작용, 혈당강화작용, 백혈구감소, 면역기능조절작용, 자궁수축작용, 중추신경마비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는 소변문제와 해열작용이 인정이 되었으며, 위장염과 세균성 이질의 목향과 감초를 함께 달여 먹으면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삼은 살충력이 좋아서 변소에 넣어두면 구더기가 성장할 수 없게 된다 하여 많이 이용했습니다. 실제 기생충 구제 및 살충 활성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임상시험에서 장내 기생충 환자 100명 중에 92명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치료하기 시작한 지 1-4일 만에 증상이 없어졌고, 대변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뱃속에 회충이나 기생충을 없애고자 할 때에는 줄기를 가늘게 잘라서 말린 다음에 1일 생약 20-30g의 상당한 양을 1일 3회 복용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삼 추출물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모델 실험지에서 세로토닌으로 유발시켰더니 가려움증과 자발적인 긁는 행동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여드름 환자의 피지와 포르피린을 감소시키는 여드름균 활성을 억제해서 외용제로 널리 이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부질환에는 잎이나 가지를 말려서 팔팔 끓인 후에 그 달인액으로 피부에 바르면 습진과 아토피 무좀 등을 급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음낭습진과 여성의 외음부의 부스럼이나 악창으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에는 잎을 다려서 환부를 세척하거나 좌욕을 매일 하면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고삼가루와 붕상가루, 소명방가루를 각 동량을 고루 섞은 다음에 국부에 행하여 여성 질염 환자 176명을 실험한 결과에서 총 성공률은 7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삼은 옛부터 민간요법으로 탈모와 대머리 예방에 이용되었으며, 현재도 시중에 나오는 화장품 및 탈모 샴푸 등의 고삼 성분이 함유된 발모 촉진제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에서 고삼 추출액은 모낭이 축소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 디아드로 테스토스테론이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는 탈모를 강력하게 억제해 모발성장을 촉진해준다고 하며, 탈모 예방과 모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고삼을 건조시켜 3cm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소주 10분의 3 비율로 해서 소주에 담근 후 밀봉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어서 2-3주 후에 잠자기 전 면봉으로 머리털이 없는 극소 부분에 소량씩 찍어 바르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삼과 측배겹을 각 20-30g씩 배합해서 물 1L를 붓고 3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2-3일에 한 번의 간격으로 해서 고삼 달인액기스와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사라지게 되고 머릿결이 한결 좋아지고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측배겹은 임상시험에서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6개월 후에 대상자 11명 모두에게 모관이 굵어지면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임상 전과 후에 모발의 양에서 최대 65개로 늘었으며 최소 22개에서 28개로 모두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니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이외에 고서에는 적나라로 눈썹이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이고 털이 자꾸 빠지고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과 도라지를 이용해서 50세 이상 만성기관지염 환자 498명을 치료해서 치유가 2명, 현저한 효과가 112명, 호전이 396명, 문호는 88명으로 총 유효율은 82.3%가 나왔습니다.
특히 43명에 대해서는 오심과 구토가 있었고 위부의 장렬감과 동통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하리와 복창이 보였습니다. 또한 콧구멍과 목구멍이 건조해지는 증세가 나타난 것이 두 차례였고 눈이 침침한 증세가 나타난 환자는 한 차례였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만성기관지염에는 고삼과 도라지를 7:3 비율로 배합해서 가루로 만들고 물로 반죽하여 환을 만든 다음 1일 2회씩 복용하고 11일 1 치료기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고삼은 위암과 대장암 세포에 대한 항암실험을 5일 처리로 세포사를 검사하였는데 세포사멸 및 세포성장을 현저하게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삼은 위암 및 대장암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암과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유방암에 대해서도 세포성장 억제 효과가 있어 유방암에도 치료제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간암세포주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건조된 고삼뿌리 10에서 20g의 감초와 대추를 약탕기나 유리용기에 넣고 물 1L를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 약한 불로 바꾸어 30분 정도 더 달여서 하루 2회씩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또는 5에서 10g씩 판재나 산재, 탕재로 만들어 복용하시면 되고 꽃이 질 무렵에 튼실한 뿌리를 캐내어 세로로 쪼갠 다음에 외피를 제거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삼은 맛이 몹시 써서 입에 들어가면 바로 구토가 나오게 되므로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셔야 하고 위장병이 심한 사람은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혈압과 빈혈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자궁 수축작용이 보고되어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마트린이라는 독성분이 2% 정도 함유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용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경련 유발, 신체 곳곳에 마비 증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서에는 누로와 여로, 해모, 토사자는 서로 상반해서 함께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